상자를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 처음 사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Advent Calendar라고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즈음에 1일부터 24일까지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캘린더는 캘린더인데 선물, 작은 선물 같은 게 들어있는 보통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사주시기도 하는데 뭐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특별한 캘린더가 나오는데 어떤 거를 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저하고 남편 씨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들어있는 그런 캘린더를 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록시땅 브랜드 아시죠? 프랑스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이제 바디용품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골랐고 거기에 있는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열어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록시땅 간단한 샘플 3개하고 네,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있네요. 일단 다 꺼낼게요. 자, 이렇게 꺼내봤는데 아까 보여드린 영수증과 간단한 샘플이 여기 영수증이고요. 뭔가 좀 고급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죠? 세워놓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리본 끈이 있고 티슈페이퍼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다 열어보고 그 애드먼트 캘린더의 일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뒷면에도 설명 같은 게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핸드크림이거든요. 그 록시땅에서 판매하는 거 하나에 10,000원 정도 하는 거 많이 보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65 이상 구매를 하면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가 사탕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머 돌리니까 열리네요. 이게 뭔가 종이접기 하는 분의 상당한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핸드로션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작은 버전이에요. 10,000원짜리는 좀 크잖아요. 얘는 미니라서 20ml 아주 작아요. 이거는 정말 아주 작은 파우치에 넣어갖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실망했는데 선물이니까 네,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이거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있고요. 선물이 있고 이제 메인을 볼까요? 짠! 이 빨강이랑 초록색을 보면 확실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겉 상자인 것 같고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열려요. 네. 이렇게 숫자를 찾아야 돼요. 1, 2, 3은 어딨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완전 접히네요. 접히기도 하고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아, 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숫자를 찾아서 그 날짜에 맞춰서 열어봐야 되니까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돌려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번까지 열리네요. 그래서, 아, 네 번. 네 번까지 열려서, 이제 이걸 돌려가면서 숫자를 찾아서 열면은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마스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브이로그 만드는데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제가 아직 편집이 능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음악이나 이런 거를 나름 또좀 신경을 써서 넣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매일매일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는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이벤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면 찍을 게 없던가? 그럴 수도 있어서, 그냥 저는 어차피 지금 한국 영상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편집해서 자주 올려보도록 하고, 이제 12월 초에 덴버에 돌아와서의 영상들을 좀, 편집을 해서 올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시차가 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언박싱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재밌네요. 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사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소소한 재미죠, 뭐.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열어볼 생각이에요. 24가지가 들어있으니까, 12가지씩 열어보는. 그래서 뭐 뭐가 나오든 이제 서로 같이 쓸수 있는 건 같이 쓰고, 뭐 여자용이면 제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올해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촉박해서,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생각인데, 올해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상품으로 나와 있는 에드벤 캘린더를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재밌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12월을 보낼 생각이에요. 저희는 올해는 뭐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12월에 사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갔었거든요. 1월에 여행 계획이 두번 정도가 있어서 이제 다뭐 베케이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1월로 미루고 12월은 거의 집에서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먹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연말을 보낼 것 같고요. 작년 제 크리스마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둘이 살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철없이 많은 선물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1년에 한 번이니까 조금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크리스마스 쇼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주고받은 리스트가 있어요. 갖고 싶은, 네, 이거를 이제 주고받아서 그거에다가 또 이제 사주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살수 있는 건또 사고, 미리 살수 있는 건 사고, 이렇게 해서 또 올해도 둘이지만 재밌고 풍성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구입해본 에드벤 캘린더 한번 오픈을 해봤고요. 내용물은 이제 일상 영상 올리면서 하나씩 이거를 꺼내는 모습이 일상에 나오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돌아올게요. 안녕. 아,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았어요. 저는 너무 상자가 예뻐가지고 무슨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상자예요.
이거 보니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이 애드벤트 캘린더를 받쳐놓을 수 있는 뭐 받침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해서 상자예요. 근데 좀 되게 견고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서 이제 붙이면 딱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선물 포장할 때 쓰라고 티슈 페이퍼랑 이제 선물 그 박스 묶으라고 리본을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쁘죠? 저는 이거는 글쎄요. 이게 록시당이라고 써 있어서 그날그날 꺼내는 그 록시당 애드먼 캘린더에 들어있는 선물을 여기다 다 모아놔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꺼내서 바로 쓰진 않고 다 나중에 모아놓을 거거든요. 이것도 좀 괜찮네요. 이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내줘서 기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쁜 상자였다는 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끝낼게요. 안녕.